사람마다 다른 영화 이야기, 영화마다 다른 사람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내 인생의 영화. 이분과 같이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오늘 시네타운 테리오스들도 그 기분 느끼시겠죠? 배우 신혜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네. 아,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근데 아까부터 보였나요, 혹시? 네네네. 목소리는 안 들어갔는데. 아, 그래요? 예쁘게 보이려고 막 한참 만졌었는데. 너무 예뻐요, 오늘. 아니요, 그 모습을 다 보셨겠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디 휴양지 네. 가시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상큼한 하선 씨를 만나기 위해. 아. 네, 옷에 막 과일을 때려 넣었어요. 네. 어, 오늘 뭔가 맞았어요. 네. 어, 그러네요. 우리 커플이네요. 네. 주황주황. 네. 네. 은혜님이 네. 어머 두 분 보니까 봄 향기가 나는 것 같다고. 재숙님이 와 신혜라님은 늙지도 않으세요. 너무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치는 거라던데. 아. 유유. 성미님이 두 분이 자매 같으십니다. 아우 영광입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좋죠. 네. 7728님이 신혜라 씨 2년 전에 캔디랑 같이 여행 예능하면서 시네타운에 출연하셨던 거 생각난다고. 맞아요. 그때 2022년이었대요 벌써. 오, 딱 2년 만에. 나는 작년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어제 같은데. 네, 2022년이라 그러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아유 진짜 시간이 시간 빠릅니다. 너무 빠릅니다. 네, 이번에도 네. 흔쾌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구삼사님이 맞아요. 얼마 전 좋은 소식이 들렸죠. 신혜라 씨의 남편 차인표 씨의 책이 옥스퍼드대 필수 도서로 선정이 됐다고. 네. 장편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게 옥스퍼드대 아시아 중동학부 한국학과 교재로 선정이 되고 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번역이 또 된다면서요. 네. 아, 세상에. 아 너무 좀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네, 그 소설은 십몇 년 전에 15년 전에 나왔던 소설인데 네. 어,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읽어서. 어,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우리 하선 씨는. 너무 좋았어요. 아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중단됐었는데 이제 다시 그렇게 됐네요. 와 진짜 너무 필력이 좋으셔서 놀랐었고. 아이고. 그랬는데 역시나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아 역시나 아, 이러면서 진짜. 봤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그때 차인별 씨 소감이 감동적이었어. 신혜라 씨가 당신은 배우보다 작가로 잘 될 것이니 빨리 쓰라면서 용기를 주셨다고. 오로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믿어줬다고 하셨어요. 아. 저 그 라디오 방송도 남편이랑 예. 함께 들었거든요. 오, 예. 같이 또 강연도 다녀오셨잖아요. 옥스퍼드 네, 네. 영국에. 예. 아, 또 저한테 이렇게 선물까지 가져오셨어요. 영국에서. 네. 네. 강연자로서 이렇게 본 차인표 씨의 모습은 어떠셨어요? 어, 우리 남편은 좀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강연 자리에서는 그걸 굉장히 꺼리거든요. 어, 진짜요? 네, 그래서 전혀 안 하다가 어, 이번에는 자신의 책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진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막 계속 열심히 준비를 하더니 네. 아 저도 들었는데 어 뭐 영어로 했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알아듣지 못했지만 어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래서 아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니까 네. 또 저런 강연을 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너무 진짜 보면서 너무 제가 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 사실 저희 남편이 스탠포드대 갔던 것도 이렇게 네. 잘 처음에 막 소개시켜주고 이러면서 예. 이게 성사가 됐던 일이거든요. 네, 너무 네. 감사했는데 아. 아 저도 그래서 가서 봤는데 어 진짜 좀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일로 또 보니까 네, 네. 옥스퍼드도 가야죠 우리 수영 씨가. 케이프도 알려야죠. 6823님이 차인표 씨, 신혜라 씨 두 분 작가 부부예요. 신혜라 씨의 도서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읽고 있는데 마음이 충만해지고 너무너무 좋다고. 아 저는 진짜 너무 최애 책이 됐어요. 책이 아, 너무 좋고요. 뭐 종교랑 상관없이 네. 진짜 진솔하고 울면서 많이 봤다고도 하고 저도 울었고 네. 진짜 신혜라 님의 삶에 담겨져 있어서 네. 더 너무 친해지는 것 같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 책이 무려 5년 동안 이렇게 썼다 지웠다 반복하면서 아. 세상에 나온 거라고. 네, 그 계속 썼다가 네. 지웠다는 아니고 네. 중간에 아, 나 못하겠어. 우리 남편도 첫 번째 책을 네. 그래서 한 10년 만에 낸 책이거든요. 너무 어렵잖아요. 책 쓰는 네, 거. 네,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네. 또 몇 년 흐르고 뭐 이러다 다시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필력이
더 좋으세요. 진짜. 진짜 보면서. 아니요, 진짜요. 제가 아니요. 배우분들 자서전들 진짜 많이 읽는데 네, 궁금해서.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워낙 또 책을 많이 읽으니까. 아니요. 예. 근데 막 이미지랑 다를 때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분이 고쳐주고 하니까 아. 이게 근데 언니 그대로고 네. 뭔가 더 좋고 와 아. 필력이 너무 좋으셔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아니요. 고맙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책을 사면 인쇄가 전액 기부가 된다고요. 예예. 예. 제가 물론 제 얘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네네. 이렇게 쓰다 보긴 했지만 결국은 어떤 우리나라에 한 2만여 명의 250여 개 보육원에 있는 네. 그런 보육원 아이들의 현실을 좀 알리고 또 우리가 왜 그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네. 함께 손잡아야 되는지 이런 좀 얘기를 쓰고 싶었어서 당연히 인쇄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는 곳에 이렇게 야나라는 단체에 네,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지금도 그 보육원 아이들이 외출을 개별 외출을 잘 못하니까 네. 그렇게 봉사를 하러 다니시잖아요. 아 요즘은 너무 못한 지 한참 됐어요. 아유, 너무 네. 대단하세요. 아 대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려고 네. 이제 그렇게 봉사 하고자 하는 교회들과 네. 또 보육원을 매칭하고 네, 이런 데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차인표 씨는 신혜라 씨 또 책을 읽고 어떤 소감을 남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책을 읽고 드디어 맞췄구나. 내가 맨날 네. 징징대면서 네. 나 못 쓰겠어 못 쓰겠어 하니까 남편의 고충을 알겠지. 네 그리고는 딱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게 잘 네. 녹아져 있다. 그렇게 맞아요. 그게 굉장한 아주 칭찬이 됐고 힘이 네. 됐었습니다. 한나님이 제가 요즘 변우석 씨한테 빠져서 청춘 기록까지 다시 봤대요. 그때 네. 신혜라 씨가 엄마로 나오시는데 첫 주연작을 또 함께 하셨네요. 예. 변우석 씨. 근데 촬영하는 동안 변우석 씨가 신혜라 씨가 이렇게 정말 진짜 엄마처럼 챙겨주고 조언을 많이 하셨다고 요즘 또 보면 남다르실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제가 처음 봤을 때 이 친구는 좋은 배우가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네. 얼굴에 많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뭐 악역을 맡을 수도 있겠고 네. 선한 역을 맡을 수도 있겠고 재미난 역할을 맡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제가 함께 작업하면서의 느낌은 되게 선한 친구다. 그리고 또 사랑도 많이 받았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될 것 같다 했는데 와 그게 거의 2020년도 작품이니까 4년 만에 역시 드디어 네 빛을 발하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주변 잘 챙기고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일부러 축하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축하한다고. 네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어머이 하면서 또 막 반갑게 이렇게 단문자를 줘서 기분 좋았습니다. 그 인터뷰가 너무 좋았었대요. 그 네. 많은 것이 들어있고 꾸준히 하면 정말 더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다는 네. 게 너무 고마웠다고 또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네. 4994님이 저는 SNS 팔로워하고 있대요. 신혜라님의 네. 얼마 전에 초승달이 너무 예쁘다고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하면서 영상을 남겨주셨는데 위로가 많이 됐다고 저는 이렇게 신혜라님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되시는데 도대체 신혜라님은 누굴 보면서 위로를 받는지 궁금하다고 에너지의 원천이 뭐냐고 에너지의 원천은 우리 박하선 씨 아니 요즘은 진짜 제가. 우리 하선 씨 네. 인스타를 보면서 네. 너무 이쁘고 재밌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사진만 올릴 때보다 그 이제 영상 네 영상을 네. 올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아서 또 보고 네. 또 보고 너무 예쁘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제 신앙이 제 믿음이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큰 힘의 원천이에요. 네. 그렇군요. 딸들도 막 너무 예쁘다고 한 번씩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도 네. 되게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새벽에 막 마중 나오는데도 또 힘을 받으시는 것 같고 일하실 때. 예예 맞아요. 근데 힘도 얻으면서 딸들은 네. 되게 슬픔도 많이 아유 그렇죠. 사춘기 때 그렇죠. 네. 다 그렇죠. 좀만 있어봐요. 네. 이제 다 그렇죠 정도가 벌써 아니라 그러는데. 아 진짜 아유 그건 시작이고
딸과 이따 나한테 계속 전화할 겁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언니들 말이 다 맞더라고요. 딸과 엄마는 그냥 싸우다 친하다 싸우다 친하다 그런 거 같아요. 탐과 제리처럼? 네네. 네, 맞아요. 네. 5847님이 신혜라 씨는 진짜 못하는 게 없으신 것 같다고 요리도 너무 잘한다고 SNS에 올렸던 꼬마 LA 김밥 그거 저도 이거 그래서 따라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요리도 예. 잘하시잖아요. 무슨 요리가 제일 자신 있냐고 또 물어봤어요. 아, 저는 네. 진짜 간단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하는 거지 네네. 사실 요리를 잘하진 못해요. 근데 그냥 정말 뚝딱뚝딱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는 건 다 잘하고 재밌고 제 맛에 맞아야 되니까 잘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제가 해주는 김치찜 좋아해요. 네. 너무 맛있겠네요. 꼬마 LA 김밥 레시피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건 너무 간단해요. 네. 네. 집에 있는 모든 야채를 채 써시면 됩니다. 네. 채 써시고 거기에 애들은 그것만으로 안 먹으니까 네. 어묵이라든지 네. 맛살 또는 뭐 햄도 좋고요. 아니면 좀 계란이라든지 이렇게 좀 애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걸 넣되 다 똑같이 채 썰어서 네. 쭉 펼쳐 놓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밥에 빗간. 네, 그야말로 소금, 참기름, 김밥간을. 네, 그거를 그냥 먹어도 조금 맛있다 할 정도로 약. 약간 좀 더 간이 되게. 왜냐하면 야채들을 다 생으로 소스하게 하니까 밥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 할 정도의 간, 깨소금 이런 거 넣고 퍼주면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야채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이제 한 개씩 조금씩 워낙 예쁘게 썰려 있으니까. 너무 간단하죠? 네.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된 건 소스도 네네네. 그렇고 꼭 짠 김치 채 썬 거나 아니면 김치무나 열무김치나 다 좋아요. 단무지 대신해서. 네, 꼭 짠 거. 네. 그런 게 마땅한 게 없다면 단무지는 필수. 아니면 동치미 뭐 이런 것만 있다면 간이 딱 맞죠. 네. 아유. 그리고 소스는 뭐 집에 있는 소스 다 찍어 먹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와사비 간장 좋고요.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간단한데. 예. 상현님이 오늘 저녁에 해봐야겠다고. 네. 4803님이 매주 금쪽같은 내 새끼 애청하고 있대요. 오은영 박사님 또 얘기를 듣다 보면 위로가 된다고 어린 시절을 위로받는 기분이 든대요. 네. 같이 하면서 어떠셨냐고. 네. 이 프로그램 진짜 녹화 시간이 진짜 길더라고요. 제가 한번 스페셜로 나갔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진짜 성심성의껏 상담을 맞아요. 해주셔서 실제 방송보다 거의 되게 길더라고요. 녹화 맞아요. 시간이. 네. 근데 그게 아직도 계속 그러신다고. 그럼요. 네네. 점점 더 길어져요. 와. 몇 시간 정도 돼 녹화 시간이? 아, 요즘은 우리 방송이 1시간 내지 1시간 반인데. 네. 그럼 보통 한 3, 4, 5시간이면 이제 다 찍거든요. 일반 예능은. 그렇죠. 네네. 이것도 물론 5시, 네네. 4시간 반, 5시간 반 걸려요. 네네. 하지만 일반 예능은 워낙 여러 사람이 여러 말을 하니까 그러는데 네. 이거는 정말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신 가족에게 진짜 열과 성을 맞아요. 다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나머지 MC들과 VCR 보고 이런 게 거의 한 시간이라면 나머지는 정말 오 박사님이 가족들에게 성심성의껏 맞아요, 진짜 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거의 서너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와, 대단하신 체력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네. 그게 방송보다 더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맞아요. 네. 이쯤에서 신혜라님의 신청곡 듣고 갈게요. 영화 라라랜드에서 라이언 고슬링, 엠마 스톤이 부른 A Lovely Night. 요 곡 신청하신 이유는 뭐 물어볼 것도 없지만. 맞아요. 제가 라라랜드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5년 반 있을 때 이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마침 한국에 왔어서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서 극장을 가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100% 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쵸, 당연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잘 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한국에 와서 라라랜드를 할 때여서 봤거든요. 역시 영화는 자막이지. 봤는데 라이언 고슬링이라는 배우를 저는 몇 번 영화에서 봤지만 아, 이렇게 매력 있는 남자였나? 이렇게 춤도 추고 이렇게 뭐 피아노도 연주하고 이렇게 하나도 못 친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연습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노래도 또 이렇게 매력적으로 하고. 맞아요. 그래서 라이언 고슬링한테 그냥 푹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다 좋아하지만 이 곡 특히 또 오늘 같이 듣고 싶었어요. 네. 우리 이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The sun is nearly gone. Moonlight.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 배우 신혜라가 금쪽같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니요, 제가 놓쳤네요. 아니요. 많이 그러십니다. 네. 이게. 아, 그래요? 쉽지 않죠, 갑자기. 예진님이 와, 에라 언니 목소리 진짜 녹아요, 녹아. 컴퓨터를 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아, 저도 고맙습니다. 어제 새벽에 일이 끝나서 조금 피곤했는데 언니를 만나니까 너무 개운해졌어요. 진짜요? 와, 네, 진짜. 언니 너무 해피바이러스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하선 씨는 새벽에 끝나서 잠 못 잔 것 같지 않게 너무 이뻐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아니, 언제 그렇게 예쁘게 볼터치도 많이 두드렸어요. 아, 이뻐요, 이뻐요. 기현님이 네. 두 분 진짜 닮아 보인다. 아유, 영광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공통점이 예쁘다. 아이고, 남편이 내 편이다. 아, 네. 네, 아, 그래요? 네, 네. 1092님이 신혜라님, 저희 와이프도 신혜라님 강연 듣고 현재 보육원으로 주 1회 피아노 강습 나가고 있대요. 감사드린다고. 와, 진짜.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진짜. 아하. 아니, 근데 이렇게 주 1회 꾸준히 네. 나가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와, 너무 멋지셔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2부에는 우리 신혜라 씨가 직접 골라주신 인생 영화 네. 함께 할 거예요. 저희 그래도 영화 프로그램이니까. 그럼요. 네. 네. 신혜라 씨는 혹시 이 배우, 이 감독님의 작품은 꼭 챙겨본다 이런 분이 있으시냐고. 아, 저는 정말 나이가 들고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 까먹어요. 아, 그래서 야, 그 배우 있잖아. 그 사람 거기 나왔던. 저 맨날 여기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어떡해. 너무 죄송한데 진짜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영화도 생각이 안 나서 또 그 영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스무고개. 아, 네. 그런데 저는 네. 모니카 벨루치를 좋아하거든요. 저 모니카 벨루치 나오는 영화는 네. 조금 좀 다 보려고 해요. 너무 고혹적이고 예쁘죠. 아, 너무너무 매력적이죠. 저도 네. 한동안 막 챙겨봤었는데 너무 예, 예.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네네. 너무 바빠서 또 영화 볼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좋은 거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뭐 봤었지? 우리 아들이 형 봤는데 뭘 보셨을까요? 불과 몇 주도 안 됐는데 미국 영화였는데 미국 영화요? 힌트를 던져주시면 저희가 맞춥니다. 네. 본격 퀴즈 타임. 네. 액션이었는데. 액션이었고, 네, 여러분. 아, 액션이 아니었나? 미국 영화였고. 뭔가. 네. 네. 어쩜 내용도 생각이 안 나죠?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이따 생각나면 어머, 얘기해 주시고. 궁금한 게 있대요. 차인표 씨 영화를 볼 때 네. 이렇게 조언을, 단점을 냉정하게 얘기해 주시는 편인지 아니면 칭찬을 더 많이 해 주시는 편인지 궁금하다. 오히려 단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부부끼리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예. 예. 듣기 싫어도 결국엔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예. 예. 근데 너무 간간이 해서 이제는 네. 그래도 좀 칭찬을 더 해주자 생각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같이 연기자니까 네. 조금 좀 그런 연기 얘기도 좀 많이 맞아요.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뭐였더라? 내가 분명히 거기다 적기까지 했는데 생각나면 또 스턴트맨이냐? 혹시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더 스턴트맨은 너무 보고 싶어요. 네네. 네, 예. 네, 미국 영화였어요. 네, 미국 네. 영화였고. 자, 그럼 신혜라 씨의 첫 번째 인생 영화 함께 해볼게요. 아, 네. 이 작품이네요. About Time입니다. 예, 예. 혹시 아직도 못 본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잠깐 해주신다면. About Time은 네. 어떤 남자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대대로 그 집안의 남자들한테는 능력이 있는 거죠. 어떤 능력이냐? 과거로. 내가 원하는 맞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남자의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결국 사랑하는 여자를 차지하고자 몇 번이나 과거로 또 돌아가고 뭐 그런 내용인데 단순히 그런 로맨틱 약간 코미디 같은 그런 네네. 영화가 아니고 저는 너무너무 그 의미를 많이 찾고
크고 작고 그런 내용의 얘기예요. 아, 네. 맞아요.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예, 다 예. 아, 과거 어떤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진짜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네. 아, 다행이다. 나중에 보고 나면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안 해서. 네. 네. 어, 영화 어바웃 타임 뽑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물어보기도 네, 좀 네. 너무 좋은 영화라서. 예, 네. 저는 제가 강연을 좀 다니는데요. 네. 강연에서도 꼭 그 클립을 써는 오,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장면이에요? 뒷부분에 네. 이제 이 아빠가 돌아가시잖아요. 아, 그래서 그 돌아가신 아빠를 만나러 또 과거로 가고 아빠도 자신에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미래에서 왔다는 것도 알고 네. 그래서 또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같이 다시 이 아빠는 그 아이가 아기 때 같이 산책 걷는 그때도 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아버지가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과거를 돌아가지만 그러지 말고 일상적인 하루를 살아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라. 그리고 그 하루를 다시 살아봐라. 그런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렇게 해보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게 너무나 감동적이고 맞아요. 거기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저도 이거를 어떤 강의를 듣다가 이제 최정호 박사님이라고 네. 정신건강의학과 성모병원의 의사신데요. 네네. 그분이 강의에서 이 클립을 쓰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저도 뭐 강의 내용은 다르지만 이 클립을 같이 쓰고 있어요. 너무 좋은 장면이죠. 만약 신혜라 씨도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이들과 뭔가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고. 아, 네. 너무 근데 슬플 것 같지만 너무 슬프겠죠. 네, 어떤 이야기를 예, 해줘야 예. 될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네네. 때문에 네 안에 하나님 잘 계시니? 라는 얘기를 묻고 싶어요. 오히려 물어보네요. 잘 계신다가 아니라. 네. 잘 계시니? 묻고 싶고 엄마 안에 하나님이 잘 계실 때 엄마가 어떤 평안을 누렸는지 그러니까 환경은 나쁠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만 계속 생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엄마 안에 하나님이 잘 계실 때 엄마 안에 있었던 평안함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네.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인생은 원래 혼자야. 외로워하지 말고 잘 살아. So cool. 네. 자, 만약 신혜라 씨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긴다면 언제로 돌아가 보고 싶냐고. 저는 그냥 딱 지금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아는 걸 모든 걸 알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너무 무섭다. 네. 아, 그럼 과거로 돌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놓쳤다고 생각하는 네. 부분 후회까지는 안 하지만 좀 그런 몇 가지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네. 자, 여기서 신혜라님의 신청곡 한 곡 더 드릴까요? 라따뚜이에서 까미의 베스탱이요. 네. 이거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제가 라따뚜이 못 봐서 네네. 애니메이션을 막 딱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도 그런데. 아, 그래요? 네, 신기하네요. 하지만 이 곡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저희 시네타운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신혜라 씨와 다시 만나요. 네. 우리 애니메이션 라따뚜이에서 까미의 르 베스땡 듣고 왔습니다. 아, 이거 고르길 잘했네요. 네, 너무 좋네요. 짧네요. 아, 박하선의 시네타운 내 인생의 영화 배우 신혜라 씨와 함께하고 있죠. 신혜라 씨는 뭐 특별히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있을까요? 공포 스릴러도 장르도 좀 잘 보시나요? 저는 의외로 로맨틱 코미디 안 좋아하고요. 진짜요? 네. 저는 스릴러 너무 좋아하고. 저도요. 우리 진짜 비슷하다. 저 고어물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전 추리물 특히 좋아해요. 좋죠, 좋죠. 막 그거 예상하는 거 너무 재밌어하거든요. 근데 막 너무 찢어 죽이고 막 찔러 죽이고 막 이런 막 피가 난지 않고 너무 그런 거는 호러물 진짜 안 좋아하고요. 그거 말고 좀 있을 법한 그런 범죄 스릴러.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추리물 막 이런 거 아니면 아주 잔잔한 영화. 전 유럽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 분위기에. 네네. 신혜라 씨가 직접 고른 또 두 번째 인생 영화 이야기 해볼게요. 두 번째 인생 영화는 여러분
트루먼 쇼입니다. 네. 요즘 분들은 못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98년에 개봉을 했거든요. 98년이었어요. 네. 진짜 오래됐네요. 우리 네. 아들 태어날 때. 네. 너무 좋은 영화죠, 근데. 아, 예예예. 네. 예, 예. 짐 캐리 주연의 영화인데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거는 정말 자기가 TV 쇼의 주인공인지도 모르는 네. 그런 아이가. 꾸며진 그런 세트장인 네. 거예요 결국. 그게 자신의 인생인 줄 알고 우리처럼 그냥 사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 영화가 일단 그 소재와 주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엔 진짜. 네. 네. 그래서 98년도였고요. 깜짝이야. 네. 예. 그래서 더 충격적이네요. 근데 아무튼 봤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거는 아까 영화처럼 뭐 메시지 이런 거보다는 좀 굉장히 시사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엄청난 영화죠. 오히려 요즘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네. SNS들도 많이 하니까 맞아요. 뭔가 보고 나면 잠깐. 이게 내 삶이 맞겠지? 이렇게 네. 많은 네,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인생 영화로 또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때 당시에는 네. 이제 그 아이가 결국은 부모가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제작자가 네. 그 아이를 픽해서 그런 세트장에 던져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요즘 얼마나 리얼 다큐가 많아요. 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비슷하네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보면서 와 충격적이다. 근데 저런 프로가 생기면 정말 누구나 다 보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전 국민이 그거를 보여주는 시간대를 기다리면서 네. 보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요즘 그러네요. 네. 관찰 예능 보니까. 관찰 예능이 너무 재밌고 네.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게 맞아요. 저도 굉장히 즐겨보는데 그 사람들의 날것이 다 맞아요.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거야말로 그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 친구의 같은? 네. 네. 트루먼? 아, 그게 주인공 이름이 트루먼이었군요. 네. 자, 그래서 트루먼쇼였군요. 네. 아, 저 제작자가 트루먼인가 했었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 트루먼의 내용을 막 보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나머지는 다 배운 거예요. 맞아요. 너무 슬퍼. 그런데 우리는 다들 알면서 보여지는 것도 재밌게 보는 관찰 예능인데 네. 이거는 그야말로 한 명은 아예 모르는 몰래 카메라가 그냥 한 사람의 인생에 평생 놓여진 거죠. 네. 그래서 뭔 전 국민이 다 보면서 응원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어떤 여자는 거기에 배우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는 막 트루먼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 여자는 잡혀가고 하는데 그러면서 트루먼이 이게 뭐지? 진짜 그럴 수도 있나? 그러면서 중간에 광고 막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요즘 보면 또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조금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 근데 얼마든지 저렇게 어떤 사람의 인권이 무시되는 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조금 요즘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게 좀 더 그 선을 넘어서 더 나아가면 우리가 누군가의 인권을 마구 무시하면서 누군가의 어떤 그런 걸 존중하지 않으면서 맞아요.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위협적인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네요. 요즘 너무 또 자극적이니까. 네. 만약에 신혜라 씨가 영화 속 트루먼이 된다면 주변에 네. 모든 게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트루먼처럼. 네. 네. 좀 붕괴처럼 올기도 할 것 같고 트루먼처럼 어떻게든 여길 벗어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예. 가장 또 좋아하는 장면이 있다면. 네. 트루먼이 벗어나려고 이제 그때부터 네. 노력하죠. 네네. 그러면서 온갖 그 제작자가 온갖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적인 걸 네, 막 줍니다. 네네. 혼자 바닷가로 나가서 배를 타고 갔더니 그때부터 폭풍우 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죽을 것처럼 고비를 넘기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탁 부딪혀요. 우리는 끝도 없잖아요. 지구가 둥그니까. 네. 하지만 트루먼의 지구는 끝이 있었습니다. 세트장의 끝이었죠. 그래서 거기 그 하늘 끝에 딱
부딪혔을 때 그때 장면이 전 눈물을 흘렸어요. 네, 그리고 아직도 생각나요. 네. 혹시 시네라 씨가 지금까지 연기했던 작품 속 캐릭터 중에 시간이 지나도 좀 이렇게 마음에 남는 또 캐릭터가 있을까요? 뭐 너무 많지만. 아니. 다 까먹어서. 진짜 까먹었는데. 저는 청춘기록이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네네. 처음 해본 조연이었어요. 주연만 항상 하다가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아무튼 그 조연을 했는데 저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해오던 그런 역할이 아니고 뭐 철딱선이도 없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이어서 저는 그 이영이었거든요. 이름이 이영 김이영 네 맞을 거예요. 네. 아 형이었나 말면서 네 그 역할이 너무 재밌었고. 네, 너무 즐겁게 촬영했어요. 네, 우리 지금까지 시네라 씨가 시네라 씨가 연기했던 작품 또 얘기해봤고요. 네. 광고 듣고 와서 시네라 씨와 끝 인사 나눠볼게요. 네. 시연님이요. 시네라 씨가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혹시 매드맥스 아니냐고. 정말 정말 여러분들께 깊게 사과드립니다. 지금 오늘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아들한테 전화해봤어요. 액션 영화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그리고 저 애니메이션 안 싫어하나 봐요. 네. 인사이드 아웃 액션 바보 아니에요. 액션 영화를 보고 했잖아요. 싶었었던 거예요. 저도 인사이드 아웃은 너무 잘 봤어요. 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재밌네요. 네, 인사이드 아웃 2였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 영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SNS에 남긴 것도 봤습니다. 네, 고현님이 언니들 수다 엿듣는 기분이었대요. 즐거운 시간은 항상 빨리 지나가요. 또 놀러 오시라고. 감사합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내 인생의 영화 배우 시네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네타운 함께해 주신 소감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우리 하선 씨와 둘이 이대로 가서 밥도 먹고 수다 떨어야 되는데 각자 오늘 바쁜 있고, 바람에 일이 있으시고, 네, 못하고 곧 만나고요. 네. 시네타운 하선 씨가 계시니까 언제든 또 놀러 올게요. 여러분들 만나 뵈러 놀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곡은 네. 배우 시네라 씨의 또 추천곡입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앤해서의 I Dream a Dream이에요. 이 곡 너무 좋죠. 네네. 네,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네라 씨가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엔 잘 맞춰서 오늘도 영화처럼.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There was a time when men were kind. Hello.